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는 저희 그 스트랩을 구입을 하시면 그 용지 뒤편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까지 만드시는 건 그죠? 요거까지는 본인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일자 이렇게 포장이 돼서 판매가 되는데 이렇게 껴서 요 모양까지 만드시는 거는 그 포장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끼냐? 요 끈이요, 엄지랑 검지 사이로 빠지게끔 요렇게 착용을 하셔야 돼요. 요렇게 착용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봉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봉을, 이게 봉이야. 봉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이쪽 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껴서 엄지랑 검지 사이로 요렇게 빠지게, 요 끈이.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이쪽 면은 고무로 되어 있고요. 고무 패드가 되어 있고 이쪽 면은 고무 패드가 없어요. 그러면 고무 패드가 없는 쪽이 바에 닿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감으셔야 돼. 그러면 요 고무 패드가 돼 있는 부분이 손에 와서 닿겠죠. 이런 식으로 감아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 고무 패드가 돼 있는 쪽이 있고 고무 패드가 안 돼 있는 쪽이 있어요. 그러면은 고무 패드가 안 돼 있는 쪽이 봉이 있으면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기게끔 감아주세요. 그렇게 감은 다음에 고무 패드가 있는 쪽이 내 손에 닿게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양쪽 다 그렇게 감아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